스피드 종목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종목명 보시고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CNC 인터내셔널, 성신양회, 한전기술, FNF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이영재 전문가인 세모 MEC, 패션 플랫폼, IS 동서, 대동, 형제 엘리트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종목씩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 들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인데 지금 담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좋지 않았던 게 바로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도 사실상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예견을 해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부분들 현재 주가상에 미리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도시봉쇄 정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은 현재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도시봉쇄 정책을 좀 풀 수밖에 없는 게 인민들의 이런 반발심이 굉장히 좀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도시봉쇄 정책이 좀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최근에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좀 많이 낮춰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 쪽으로도 판로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북미 매출도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이제 작년 대비 5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이 아모레퍼시픽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또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이제 바닥지고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전저점을 다시 한번 좀 깨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유럽과 북미 시장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세보 MEC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저조드린 말씀이지만 생소한 종목들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100명 중에 95명이 손실을 보고 5명이 네. 수익을 볼까 말까 한 시장입니다. 남들과 참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린룸을 설비하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사업이 반도체고 거기다가 클린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이제 개보수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양호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국내 최초로 PFP 공법을 도입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프를 하는 회사인데 파이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동파이프 같은 게 아니고 건설이나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석탄 발전이라든지 발전소에 들어가는 커다란 플랜트용 파이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PFP 공법이라는 게 미리 공장에서 세팅을 해서 조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뜯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그런 공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설비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7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잘 나와주고 있는 회사다. 특히 매출을 보면은 780억 영업이익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액이 4,300억이 넘어가는 그 정도로 양호한 회사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린룸 전문 기업 세보 MEC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좀 생소한 기업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될 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는데 참고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이네요. 네, CNC 네. 인터내셔널이고요. 이 종목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과거에 좀 많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도 흐름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색조 화장품을 전문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가장 낮은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북미 중심 위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한 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무려 현재 274%나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 부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한 한다면 타기업들이 굉장히 좀 독보적인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미 중심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력이 많이 약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화장품 업종 중에서 누가 먼저 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앞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지금 2배 이상 가량 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립 제품이라든지 입술 제품 그리고 아이섀도우 제품들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북미 시장에서는 사실상 틴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생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색조 전문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패션 플랫폼. 이번에도 생소한 좀 기업이에요. 네. 여러분 생소한 거 하셔야 됩니다. 네. 남들이 다 하는 종목은 수익을 주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브랜드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여성 의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레노마 레일이라든지 보니스 팍스 같은 여성 의류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회사 시장이라는 게 여름보다는 겨울에 조금 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실적을 계속 말을 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사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8억 영업이익이었다가 2021년에 60억까지 올라갔고 올해 상반기에만 59억 작년 영업이익을 다 해낸 상황이죠. 나머지 하반기는 서비스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영업이익이 흐름이 양호한데다가 차트 추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점을 만들어주고 쌍바닥을 찍어주고 추세를 돌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들어가신다면 먹을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제 변곡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신저가를 찍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쌍바닥을 찍거나 거래량에 실린 장대 양봉들을 뽑아주면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아직도 시장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자. 생소한 종목들일수록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션 플랫폼이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요. 네, 438억 원이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성신 양회 한번 체크해 볼 텐데 국내 유일 뭐 네옴시티 네. 시멘트 관련주. 네. 네, 일단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하나씩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한미글로벌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최근에 이제 한미글로벌의 경우에는 52조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네옴시티 관련주 잘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 성신양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막 시작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 한미글로벌보다 또 이제 충분히 상승폭이 훨씬 더 높게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리고 건설 경기 현황이 저절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 PF 대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값이 너무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도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요. 이 성신양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현재 적절한 판가 인상을 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이고요. 앞으로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마 관점에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아무래도 이 규모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600조가 넘는 돈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런 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신양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 앞으로 더 갈 건데 그 가운데서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IS 동서인데요.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건설주, 중소형주가 조금 안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침 딱 건설 중소형주거든요. 네. 저는 이제 건설주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 한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레고랜드발 채권 경색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PF 비중이 적은 건설사들은 괜찮다.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PF 비중을 따지지 않고 지금 롯데건설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모든 건설사들이 다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좀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많이 낙폭이 있는 종목들이 대반등도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설사 중에서 PF 비중이 적고 실적이 양호하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완전히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빠지다가 지금 슬슬 머리를 들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로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IS 비즈센터라는 업무 시설도 건설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관련 업으로도 지금 천천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선 모터스나 TMC, 리시온의 지분들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으면서 인선 모터스를 이용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폐배터리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TMC 지분 TMC를 통해서 파쇄를 하고 그리고 리시온으로 리사이클하는 전체적인 폐배터리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실적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건설사와 다르게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715억이던 영업이익 2020년에는 2,090억까지 올라왔고요. 작년에 3,100억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2%의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빚의 허덕이거나 PF에 몰리는 그런 건설사하고는 다르다. 거기다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데다가 지금 구간이면은 전에 코로나 때 들어올렸던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지지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신다면은 크게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네. 먹을 것도 많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중소형 관련 주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IS 동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한전기술 원전주 들고 오셨습니다. 원전주 지금 3거래일 동안 급등락 너무 심하고요. 한전기술 지금 12% 강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어제 골라놨던 종목인데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 나올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가져가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그런 발전소 설계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APR 1000사 원전이 이제 폴란드에 수출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동시에 지금 우려감들도 사실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웨스팅하우스에서 또 이제 소송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나 이런 성능 부분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 부분에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좀 단기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전 수출을 현재 지금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천연자원을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사실 끼케야 지금 석탄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원전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쉽게 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현재 정부 주도 사업은 미국한테 지금 뺏긴 상황이지만 민간 쪽은 아직도 좀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원자력 기업이 이제 웨스팅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이후로 자국 내에서 건설해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 부분에서도 저는 우리나라 원전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폴란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충분히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기술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지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농설라라고 불리는 대동. 네. 그렇습니다. 한때 강한 시세를 줬다가 사실 이제 시세 주기 전에 제가 이제 고수익한 종목 때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인증도 뭐 크게 했던 좋은 기억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수익인증을 해드린 다음에 한동안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자리가 나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여러분들 오히려 팔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한참 뉴스가 나오다 요즘 뉴스가 뜸합니다. 농기구 전혀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신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농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안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계속 말씀드리자면 실적 좋은 종목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019년에 241억이었다가 2020년에 331억, 작년에는 382억, 올해 상반기에만 677억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이제 전체의 영업이익을 뭐 거의 능가할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보시면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바닥을 찍고 지금 지지선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농업 생산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 파괴되어 있는 농업 기계들 다시 한번 복구하는 이야기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재건조라고 하면은 뭐 시멘트라든지 또 터널 굴착을 한다든지 또는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쪽만 생각하고 있지만 부서진 농기구 쪽 그리고 이런 쪽에 대한 수요들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추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뭐 글로벌 농기계 제조 판매 업체고요. 세계에서 좀 인정받는 기업이기도 하죠. 지금 다시금 접근해도 괜찮은 뭐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FNF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역시나 아까 아모레퍼시픽처럼 광군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광군제도 충분히 좀 기대해봐도 좋고요. 네. 근데 사실 광군제가 아니더라도 워낙에 평소에 좀 잘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이제 판매량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의료 OE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가 이제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제 스포츠 브랜드 MLB 브랜드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한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한 1~2%대 상승 중인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MLB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고 하죠. 지금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제 3연임을 하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도시 봉쇄 정책을 다시 한번 좀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그동안의 어떤 기저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이제 중소형주 관련주들은 이제 테마 중심으로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대형주를 보실 때는 무조건 지금은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 앞으로 계속해서도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테니스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니스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역시 전체적인 모멘텀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전일 상승 마감했던 중국 시장, 오늘은 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0.7%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홍콩 항셍지수 같은 낙폭이 더 깊습니다. -2%대로 출발을 알렸는데, 현재 구간에는 그 낙폭 조금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3%가량 밀리고 있고, 항셍지수 같은 경우는 1.5%가량 밀리면서 지금 내림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중국 시장 역시나 조금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낙폭을 조금 만회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1% 넘게 하락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0.8%가량 내림세 소폭 줄여놨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형제 리티도 중국과 관련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그쪽의 매출도 있고, 네. 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교복. 우리가 이제 엘리트 교복 저 때도 있었죠. 네. 저 지금 있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섯 종목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을 따라 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주식 초보라고 한다면은, 네. 중요한 건 저평가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저평가는 뭘까요? 우리가 통상 PBR 1배라고 하면은 그게 청산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보 MEC PBR 0.48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패션 플랫폼 0.74, 그 다음에 IS 동서 0.80, 그리고 대동 0.74, 그리고 형제 엘리트도 역시 0.74의 아주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복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야구 이제 그 유니폼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SG의 유니폼, 쓰개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가을 야구가 제가 1차전을 봤는데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매출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매출처를 다변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단기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원래 이 종목이 정말 힘없이 빠지다가 이게 한번 이제 정치 테마주를 엮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힘을 잃고 있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꿈틀꿈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누르시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고, PBR이 저 PBR이기 때문에 중투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확인해봤고요.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만 짧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FNF고요.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목표가는 지금 현재 전고점 부근 한 16만 6천 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3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잡아봤고요. 이영재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이제 대동을 첫 번째 관심주로 가져갔습니다. 현재 11,050원이나 11,000원 정도 인근이면 충분히 사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1차 목표가 14,000원 드리고 있지만 큰 추세를 보면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길게 가져가시면 두 배씩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지금도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이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짧게는 14,000원 드리지만은 1차 목표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동까지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ISIC 이슬희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